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긴긴 하루가 지나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된 지 사흘째 밤을 또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수학 여행길에 오른 학생들이 가족의 품 안으로 꼭 돌아올 수 있기를, 세월호의 기적을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은 세월호 침몰 사고 특집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1부와 2부에서는 안전대책, 대한민국 과연 안전한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3부와 4부에서는 피해 가족들의 가족 상황 그리고 치료 과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월호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단원고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또 다른 승객들, 구조에 나선 모든 분들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올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준비하겠습니다. 4월 18일 금요일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한때 우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산 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아, 전설을 맛보리 맥콜.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클럽 뉴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세월호 침몰 사건 오늘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알려주셔야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세월호의 탑승객 대부분이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등학교 학생들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오늘 그 단원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나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4시 5분경 단원고등학교 교감인 강모 씨가 전남 진도군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단원고 교감은요, 소나무에 목을 매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신만 구출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구조된 단원고 학생 그리고 가족들도 지금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불행한 소식에 계속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 안 될 텐데요. 네. 네, 지금 사고대책본부가 낮에 브리핑을 했었는데 한때 화물칸 선내에 진입을 했는데 장애물로 추가 진출을 실패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일단 일부 진입에는 성공을 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일단 최근 일부 보도를 따르면 그 객실 통로를 확보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후 4시 반경이었습니다. 사고 대책 본부가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4시 40분 현재 잠수 요원 17명이 동원돼서 현재까지 총 10회 잠수 수색 중이었다고 밝혔고요. 오늘 오전 11시 19분에 최초로 선체 상부 조타실로 추정되는 선체 안에 호수 연결을 해서
현 시간까지 공기 주입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오후 2시 30분부터 민간 다이버 2명이 선체 조타실 수색을 위해서 입수했고요. 그중 한 명이 가이드라인 설치를 완료했지만 강한 조류로 퇴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3시 26분경에 2명이 채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2층 화물칸 이것을 개방해서 선내 안쪽에 진입을 했고요. 객실 통로를 확보 중인 것을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3층 식당 그리고 5층 조타실, 2층 네. 화물칸 화물 격실 칸에는 통로를 확보했다는 이야기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다는 네, 것 같습니다. 3, 4층 네. 객실 쪽에는 아직은 진입을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또 소식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죠. 네, 그리고 구조 작업을 함께 하고 있는 군에서는 부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공기 주머니를 리프트백이라고 하죠. 네네. 공기 주머니 설치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군 현장 구조 지원 본부는요. 침몰한 여객선이 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기 주머니 일명 리프트백이라고 불리는 것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우리 군 관계자에 따르면요. 세월호가 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군 잠수사들이 10톤 규모의 부력을 내는 리프트백을 선체에 걸어놨다고 밝혔고요. 추가적으로 35톤급의 리프트백을 25개까지 더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배를 더 이상 가라앉지 않게 하는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배 선체에 구멍을 뚫어서 구조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바라보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라도 구조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지금 생존자들이 에어포켓에 의존해 있을 경우에 구멍을 뚫게 되면 바닷물이 들어가서 더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네. 또 하나는 용접 장비가 일산화탄소를 급격하게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때문에 그 생존자들이 더 큰 사고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오전에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아직도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밝히지 못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요. 오늘 오전에 중간 수사를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재혁 수사팀장이 밝힌 내용을 보면요. 일단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급선회가 침몰의 유일한 원인인지 아니면 선박의 유지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러 면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급선회만으로는 그 침몰하기가 힘들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세월호 선장이 침몰되기 전에 3등 항해사에게 조타 지휘를 맡겼다고 밝혔고요. 침몰 당시 선장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선장이 24시간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위험 지역에서는 직접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 건데 이 자리에 없었다는 게 상당히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검찰은 오늘 중으로 이 선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이 지역이 아주 위험지구여서 경험이 있는 이들도 여기에서는 반드시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하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승객을 돌보지 않고 먼저 탈출한 이 선장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한 비난과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언론도 그렇지만 해외 언론들도 이번 사건을 연일 전하면서 특히 승객의 안전을 돌보지 않은 채 먼저 탈출한 이 선장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2년 유람선 코스타 콘크리디아가 이탈리아 근 해변에서 좌초됐을 당시에 선장은 가장 먼저 탈출을 했고요. 탑승객 4천여 명 중에서 30여 명이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바 있습니다. 선장은 이 당시 직무 유기죄로 무려 2,697년형이 구형됐고요. 지금까지 재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에어포켓이 있다면 생존자들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60시간을 버틴 사례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희망은 여전히 있고요. 또 기적은 늘 일어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선박이 뒤집혔을 때 선체 내부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공간, 이제 많이 아시죠? 에어포켓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있다면 생존자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버티다가 사고 60시간 만에 구조된 경우가 있는데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출신 해리슨 오케네시는
선박 전복 사고를 당했지만 탈출구를 찾다가 에어포켓을 발견하고 이곳에서 무려 60시간을 버티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바가 있습니다. 아, 세월호는 선체 길이가 워낙 길기 때문에 공기가 남아있는 공간도 그만큼 더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2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입니다. 평소보다는 교통량 많은 날인데요. 특히 곳곳에 돌발 구간들이 있습니다. 강남대로가 강남역에서 서초 우성아파트 앞쪽으로 택시와 버스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처리 끝났습니다만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근 정체를 빚고 있고요. 반대쪽 양재역에서 신사역까지 쭉 밀리고 있습니다. 언주로는 고장차 여파입니다. 개나리 아파트 방면으로 매봉터널 안에 있었던 고장차 여파 때문에 구룡초등학교 사거리부터 정체를 빚고 있고요. 효령로가 대치사거리에서 구역삼 세무서 사거리까지 시속 10에서 20km대로 지나고 있습니다. 봉은사로는 삼릉공원에서 신논현역 지나기 어렵고요. 강북권에서 신촌로가 창천삼거리에서 신촌교차로, 웨딩타운에서 아연교차로 지나기 어렵고요. 반대쪽 이대역에서 신촌교차로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양화로가 더 어렵습니다. 창천삼거리에서부터 합정역까지 쭉 차간거리가 좁혀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네,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 일어난 지 두 달여 만에 세월호 침몰이라는 대형 참사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날 때면 늘 체계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대형 사고 앞에서는 무기력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연 안전할까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안전공학과 김찬호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이번 사고에서도 역시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 신고된 이후에 한참 있다가도 뭐 헬리콥터 두 대가 뜨고 한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 어쨌든 대형 재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초동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육상 재난인 경우에는 그 골든 타임을 한 5분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의 이제 그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해양 재난의 경우는 상황이 좀 특수한 경우가 돼가지고 보통 해양재난이 일어난 유형은 그 여객선이 침몰하거나 원유가 누출되는 이런 형태로 일어납니다, 재난이. 예. 네, 그러나 이제 이게 침몰돼가지고서 완전히 침수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해양재난의 경우에는 또 접근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골든타임 한 30분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30분 내에 어떤 초동 대응을 하냐라고 하는 것이 재난사고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를 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해경에서 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해경이 도착하기 전까지 30분, 여기에서의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번에 초동 대응한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우리 선박회사라든지 또 혹은 우리 소속 정부 기관에 대한 이 대응 체계가 상당히 지금 현재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좀 지적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원래 초동 대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선박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 제일 우선적으로는 이 선박 사고를 승객들한테 알리고, 구명조끼를 지급을 해서 대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구명정을 갖다가 띄울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선상 초동 대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번 사고의 경우에서는 이런 선상 초동 대응이 전혀 지금 현재 그것이 가동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더더구나 안타까운 것이, 바로 지금 대피 준비를 시켜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배가 기울어졌는데, 승객들을 갖다가 선실에서 대기하라고 하는 이런 안내 방송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초동 대응 그 행동으로서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러한 그 명령이 내려갔는지 하는 것을 꼭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 그 구명정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구명정은 한 대밖에 가동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구명정은 원래 구명정.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력으로 자연적으로 뜨면서 열리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것이 전복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물속에서 펴지는 것이 용이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은
구명정을 그 승객이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승객들 대필 준비를 하는 교육을 받은 선원들이 구명정을 갖다가 이것을 열어서 띄우는 이런 그런 그 행동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서 선원들이 먼저 대피했다라고 이런 방송이 나오는데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구명정을 예. 띄워야 하는 책임은 선원들한테 있고요. 물론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30분의 골든타임에 해경이 도착해서 구조할 때까지 네. 선상에서 취해야 되는 조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네. 이것들은 선장으로부터 그 순장을 비롯해가지고서 선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인데 네. 이 부분을 완전히 지금 간과해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선상 초기 대응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그건 이제 네. 신고를 받고 해경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대응 상황은 어떻다고 보셨습니까? 이게 이 지금 뭐 방송에서도 보시다시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예. 일단 지금 이 여객선이 전복이 된 상황이 되게 되면은 예. 아무리 대응을 잘 하려고 하더라도 인명을 구조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예. 죽어지게 되면은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수부들이 아무리 동원했다고 하더라도 인명 구조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제 해경이 출동을 해가지고 구조하는 그 상황이 되기 전에 네. 이 승객들을 대피를 해가지고서 이것을 그 해경이 인명구조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상황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물론 이게 선상 초동 대응을 하지 못한 선박회사나 이제 이 선원들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은 네. 신고를 받고서 이제 해경이 출동을 하면서 이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그 지금 사고 선박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선박의 안전 활동에 지시를 내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 사고 당한 선박의 선원들이 이 정황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평상시에 이제 훈련 받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그 재난 긴급 대응 행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이것을 제일 지금 관리를 해줘야 관리해서 지시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지금 미흡하게 이것이 진행됐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피도 늦어지고 많은 지금 현재 인원들이 선실에 갇힌 채로 배가 전복이 되어버렸는데 네. 나중에 출동을 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인명구조하는 데는 한계사항이 와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정부 측에서의 대응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네. 보통 정부 측 대응 매뉴얼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은 현장에 출동해가지고서 그때부터 인명구조부터 들어가는데 네. 그것이 아니고 사고 상황이 접수가 되게 되면은 그 사고 난 배에 대해 가지고서 안전 행동에 대해 가지고서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긴급 구조하고 어떻게 협조를 할 것이며 무슨 행동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공유가 돼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이 지금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처음에 신고가 제주도에 됐다면서요? 해경에 된 것도 아니고 신고가 어디에 되더라도 네. 긴박한 상황이면은 이 받은 신고는 결국은 지금 해상 재난에 대한 모든 신고는 네, 해상에서의 긴급 구조 통제단이 해경청이기 때문에 예. 해경청 상황실로 접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해경청 상황실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바로 사고 선박하고 계속적으로 이게 통신을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안전 활동에 대한 지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네, 출동은 했습니다만은 네. 거기 그 선상에 대한 지시도 일본 내렸다 그럽니다. 대피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원들이 그 지금 지시를 어기고 네. 계속 선실에서 대기를 하라라는 이런 안내 방송을 했다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이 뭐 회사뿐만이 아니고 정부에서의 그 관리 감독 체계가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해경청에서 그 이후에 통신이 다 두절된 상태가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었겠네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 공식적인 통신차나 이런 배가 이제 물이 들어가게 되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통신수단을 뭐 휴대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계속 통신을 연결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것이 이 어떤 비상대응 매뉴얼에다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예. 선장, 선원들과 또 해경청하고의 통신이 계속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지금 현재 미리 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전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서의 네. 지금 초기 대응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이죠. 네. 게다가 우선 승선 인원이 과연 몇 명인지도 정확하게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습니까? 그렇죠? 네. 도대체 예, 뭐 물론, 이런 것도 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죠.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유격선 침몰이라고 하는 것이 1993년도에 설해 페리호가 지금 이것이 사고 나가지고서 아주 대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법제도를 많이 바꿔가지고 네. 뭐 정원 초과한다든지 강풍에 무리한 운항이라든지 또 구명조끼 비치라든지 구명조끼 비치라든지 하는 이런 법적인 사항이 되어가지고서는 좀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 좀 많이 정비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제 이것을 실제 운항하는 과정에서의 그 안전 운항이라든지 또 혹은 재난 비상시에서의 했던 승객에 대한 안전 조치라든지 하면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훈련과 교육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상 상황이 되니까 우왕좌왕하면서 이런 파악도 안 되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우왕좌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중앙재난대책본부나 해경청이나 예. 뭐 발표가 예. 각각 다르고 말이죠. 서로 책임 미루고 예. 말이죠. 뭐 이런 것도 있었다는데 예. 이런 지금 제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이게 이제 조금 좀 특성이 다릅니다. 이게 이제 재난관리 체계에서 보통 이제 육상재난하고 해상재난하고 두 개를 나누게 되는데요. 예. 어쨌든 이 재난을 총괄하는 기구는 안전행정부가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됩니다. 예. 이 본부에서는 재난을 총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하는 총괄하고 그다음 이제 협조할 수 있는 부서에 대해 가지고서 협조를 시키게끔 하는 것이 이제 이 안전행정부가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인데요. 예. 육상재난인 경우에서는 실제로 현장에 출동을 하고 긴급구조를 하고 하는 기능은 소방방재청이 맡고 있습니다. 예. 긴급구조통제단이. 그래서 이제 육상재난인 경우는 제일 먼저 출동하는 소방기관을 통해 가지고서 상황 파악이 되고 정보가 전달이 되면서 이제 중대본 상황실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혼란 과정이 잘 발생하지 않는데 네. 해양 재난인 경우에는 이게 좀 특수합니다. 다른 어떤 일반 다른 기관들이 해난 사고인 경우에는 접근할 수가 없게끔 되는 예. 특별한 그런 그 상황이다 보니까 예. 여기에서의 모든 업무는 해양수산부가 이제 중앙사고본부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긴급구조통제단은 해경청이 맡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해경청과 해양수산부한테 사실은 해양재난들이 다 맡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안전행정부가 맡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올라오는 상황을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것을 정보를 공유하고 이걸 갖다가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이 육상에 같이 붙어 있는 소방방재청하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경청의 상황 관리하고 우리 또 이 안전행정부가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 관리 시스템의 연계가 이것이 지금 제대로 안 된 점이 이런 문제를 갖다가 발생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이제 우리나라 이 해양 사고에 관한 안전 체계가 아주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아니, 그러니까 꼭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예. 지금 이제 우리 해양 사고를 상당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근 10년 내에 해양 사고가 대부분 네. 원유 노출 형태로서 발생했습니다. 네. 대한 앞바다의 원유 노출, 그다음 여수 앞바다, 부산 앞바다 원유 노출 쪽에서의 해양 재난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죠. 예. 그래서 이제 매뉴얼을 정비를 하고 이건 해난 문제지만은 해수부하고 해경청만 가지고서 이것을 갖다가 대응하고 수습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것을 앞장서 가지고서 육상에서의 긴급통제기관인 소방방재청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이제 해상에서의 원유 노출로 인한 피해와 방재 작업과 그다음에 이제 연안 그런 그 마을에 대한 원유 오염 이 부분에 대한 방제 여기까지를 갖다가 시스템을 정비를 하고 매뉴얼을 그 개선을 해놓고 올 훈련 때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훈련합니다. 그래서 해난 사고인 경우도 그동안 계속 원유 노출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네. 맞는 떴는데. 여객선 사고는 한 20년 내에 큰 대형 사고가 난 적이 없어가지고 이쪽 원유 노출 쪽으로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쪽을 완전히 등한히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안전관리 감독도 다 지금 현재 그것은 등한이 돼버리고 뭐 매뉴얼 정비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훈련으로 통해서 이것이 실제 상황이 대응할 수 있게끔 효과적으로 이제 정비하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소홀히 했고 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지금 현재 이런 대응 사고가 발생했는데 있어가지고서 예, 각 그 해당 기관들이 지금 이제 매뉴얼도 문제가 있고 또 제대로 대응도 못했다고 지적받는 그런 그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네, 지금까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김찬호 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Let's conquer the spider. Amazing Spider-Man 2. 4월 23일 IMAX 3D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잠시 후 휴게소입니다. 햄버거 사줘. 차에서 먹을래. 감자튀김 냄새, 햄버거 냄새. 아우, 차 안의 냄새는 어떡하지? 페브리즈 차량용을 써보세요. 페브리즈 차량용? 송풍구에 꽂으면 나쁜 냄새를 싹. 상쾌해. 자동차 냄새엔 페브리즈 차량용.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안타까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희망의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7871님께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미국이나 주변국에 도움을 요청했으면 하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2984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은 아이들의 얼굴을 다시 보는 겁니다.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번 휴대전화로 전화 주시면 감사 문자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이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YTN 뉴스 FM. 이제 3부 들어 2부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우리 구조 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좋아 해나루 잘 지내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직 해나루 우리지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조인성은 멋진 남자다 아니 나 조인성은 멋진 신사다 좋은 수트는 남자를 신사로 다시 태어나게 하니까 멋진 신사를 위한 좋은 수트 파크랜드에서 만나보세요 남자에서 신사로 파크랜드 네 피자 오십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더블박스 주세요 가우디를 만나러 가는 길에서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각자 다른 길 위에서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합니다. 인생에 한 번은 스페인에 가보라고 말이죠. 당신의 유럽은 어디였나요? 지금까지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이었습니다.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단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오늘도 하루 내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다급한 모두의 마음에 구조작업이 정말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선체 진입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혼란스러운 정보들이 오고 가고 있죠. 정말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고 싶어합니다. 재난대책본부에서도 취재를 하고요. 또 세월호 침몰 사고를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민석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침몰한 여객선이 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리프트백, 공기주머니죠. 리프트백을 설치한 곳으로 전해져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당초 뱃머리가 수면 위로 올라와 있던 세월호는 현재는 바다 아래로 거의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네. 세월호를 그대로 두면은 이 해저로 완전히 침몰하거나 떠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 때문에 부력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군 관계자는 이 해군 잠수사들이 세월호가 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 오후 2시 53분에 10톤급 리프트백 한 개를 설치했고 3시 29분에 35톤급 리프트백 한 개를 추가로 달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35톤급 리프트백 한 개를 더 설치할 준비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리프트백이 모두 설치되면 최대 885톤의 부력이 세월호에 더해지는데요. 공기주머니인 리프트백을 배에 걸어놓으면 부력이 생겨서 배가 추가로 가라앉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군은 앞으로 35톤급 리프트백 20여 개를 세월호에 추가해 배의 침몰을 막아 구조 작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네, 그렇군요. 잠수부 선체 내로 진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는 소식도 전해진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선체 진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에 이 잠수부가 배 식당까지 이어지는 통로를 확보했고 공기 주입을 하고 있다며 선체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진입 성공을 실패로 정정한다며 이 공식 발표를 뒤집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 확인 결과 사람이 들어가 통로를 확보한 게 아니라 파이프를 이용해서 통로를 확보한 것이었다며 선체 진입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경은 또 오후에 이번엔 진짜로 잠수부 두 명이 조타실에 진입해 탄소 공급을 하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대책본부는 한참 뒤에야 다시 잠수요원 두 명이 선체 조타실을 수색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일부 혼선이 있음을 사과하고 정부 공식 입장은 해경에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 재난대응 시스템이 불신을 부추기는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 잠수부들은 5층 조타실과 2층 화물칸 격실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화물칸 문이 열리지 않아 잠수부가 창문을 깼는데요. 그 과정에서 잠수부와 보트를 연결한 끈이 끊어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잠수부는 이 보트로 안전하게 철수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가까스로 선내 진입에는 성공했지만 아직까지 생존자 수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본격적인 수색을 위한 진입 통로를 확보하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진입 자체가 그렇게 힘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고 해역은 진도 조도면 맹골도와 거차도 사이에 있는 해역으로 맹골수도라고 불립니다. 네. 국내에서 두 번째로 조류가 센 곳인데요. 전남 해남과 진도 사이에 있는 울돌목 다음으로 조류가 두 번째로 강한 곳입니다. 조류가 가장 셀 때는 최대 6노트에 달하는데 이는 시속 11km의 속도입니다. 잠수부가 물속에서 몸을 지탱하기도 버거운 건데요. 게다가 수중 시야가 20cm밖에 되지 않고 선박에 있던 물건들이 뒤엉켜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루 4차례 정도인 정조 시간대에만 집중 수색을 할 수 있어 진도를 나가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가족들은 말이죠. 대책본부가 이 사망자라든가 실종자라든가 구조자 명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질책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대책본부에서 뭘 하게 이런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대책본부는 해군과 해경, 민간 잠수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동시다발적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다 보니 정보 취합에 혼선이 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도 이 대책본부 말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침몰 사흘째인 오늘까지도 기민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벌어진 이후 각 부처들은 한 정부 안에 있는 것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제각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이 대책본부로 제대로 보고되고 있지 않고 브리핑 기관도 해경으로 일원화되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워낙 대형 참사로 기록될 우려가 크다 보니 어느 한쪽이 책임을 자처해서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 해양수산부가 해상사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엔 안전행정부가 중심이 된 대책본부가 구성되면서 해수부는 뒤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대책본부가 초기 구조자 숫자에 크나큰 오류를 범하면서 사고 초기부터 혼란을 키웠고 이제는 실종자 가족들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해 정부를 질타하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크레인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이 저 침몰한 세월호가 뭐 6천 톤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물도 차 있고요. 그런데 지금 크레인들이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인양 작업이라는 것이 당장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는 국내에서 운항 중인 여객선 가운데 최대 규모인 6,800톤급입니다. 네. 지난 2010년에 침몰한 천안함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작업에는 대형 해상 크레인 4대와 플로팅 독 1대가 투입됩니다. 일단 대우 조선해양 소속 목포 3,600호와 해양환경관리공단 설악호가 도착했고요. 네. 삼성중공업의 삼성 2호가 오늘 오후 도착해 있습니다. 현재 크레인 3대는 현장과 4, 5km 떨어진 관매도 인근에 있으며 다른 한 대 역시 현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크레인이 도착하면 인양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세월호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결속해서 들어올리게 됩니다. 네. 일부를 수면 위로 들어올리게 되면 플로팅 도크라는 최첨단 시설을 이용해서 플로팅 도크를 배 밑에 집어넣어서 부양시켜서 배를 들어올리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양 작업은 일단 시신 수습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실종자 가족들의 전체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해서 적재하는 예.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크레인이 빨리 도착하면 무슨 일이 좀 해결될 줄 알았더니 그게 전혀 아니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속보가 들어온 바에 의하면 단원고등학교의 그 교감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인솔을 하고 배를 타셨던 것 같은데 구출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망 소식이 들립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단원고 교감 52살 강모 씨가 오늘 오후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강 씨는 오후 4시 5분쯤 전남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강 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가족 측에서 받고 주변을 수색해왔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평소 마음이 여린 편이고 당뇨가 있었으며 구조 당일도 저혈당 때문에 탈진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번 수학여행 인솔 단장이었던 강 교감은 구조된 뒤에 나만 구조가 됐다며 자책해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단 강 씨가 여객선 침몰로 제자와 학부모가 큰 피해를 본 것에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에 그 크레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크레인을 통한 작업은 실종자 수색이 완전히 마무리된 이후에 들어갈 거로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크레인 선박을 크레인으로 인양을 하기 위해선 일단 예. 선체에 체인을 감아야 하는데요. 네네. 일단 체인을 감는 작업부터 이 선체를 어느 정도 뒤흔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나마 남아있는 에어포켓이라는 이 공간마저 감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색 작업을 완전히 끝낸 뒤에야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권민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우린 온라인으로 펀드를 사지 다양한 펀드를 만나지 어디서? 에이블 펀드 마켓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펀드 수수료 50% 할인 되지 온라인
생활의 시작. 예.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네이버 현대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두통 탈출 한잔 쇼. 요즘 애들 숙제 받으느라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애들 숙제는 펜으로 절, 두통은 펜잘로 절.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절, 빠르게 절, 펜잘 기가 딱인 거죠. 쌍기통에 펜잘 레이디. Love it, love it, love it 지금 섞어봐요. Love it, love it, love it 이리 예뻤나요? Love it, love it, love it 블렌딩을 해봐요. 요래 Love you라는 요거트에 흠뻑 빠져버렸어. 프리미엄 블렌딩 요거트, 행복을 가득 담은 요거트. Love you 서울우유. 땅끝마을에 사신다고요? 1년에 한 번도 가기 힘든 먼 곳이지만 30분 뒤에 찾아뵐게요. 삼성화재에겐 이웃처럼 가까운 곳. 당신이 어디에 계시더라도 삼성화재 RC가 먼저 살피겠습니다. 당신 가까이 삼성화재. 네, 94.5 YTN 뉴스 FM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와 2부에서는 이 안전사고의 현상과 그다음에 현장 상황 알아보았습니다. 3부에서는 피해자들의 가족 상황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정말 전 국민이 상처를 입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문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1011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하루라도 빨리 한 명이라도 더 구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다 국민들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죠. 5517님께서는 정부는 대체 왜 이렇게 미적미적하고 있었던 건가요? 저는 왜 옛날부터 선체에 못 들어간 건지, 첫날부터 왜 선체에 못 들어간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4414님께서도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에어포켓이란 말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제발 모든 신들이 도와주셔서 한 명이라도 빨리 부모님들 품 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모든 분들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